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회 흘러내린 웨딩드레스 재벌가의 화려한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 행진 도중 은인인지 신부는 멈춰서서 하객들 중 누구를 바라봅니다. 하객들 중 어떤 이를 보고 당황하다가 실수로 웨딩드레스를 밟는 바람에 넘어지려 합니다. 순간 드레스가 흘러내리고 신부의 상반신이 노출되어 버립니다. 이게 웬일? 신부의 등 뒤에 관세음보살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인 김정구는 한마다 로펌을 찾아온다. 대연호텔이 결혼식 손해배상으로 2억 4천을 제시했는데 김정구는 손해배상 10억 원을 받게 해달라고 한마다 로펌에 의뢰한다. 정명석과 변호사들은 회의를 한 후 영우와 민우는 신부 하영을 만난다. 교회에서 반주를 하다가 신랑 할아버지 장로님의 예쁨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화영은 결혼식 당일 드레스가 헐렁하다고 느껴 직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살이 빠져서 그런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실제로는 살이 안 빠졌다고 한다. 하지만 신부의 등에 관세음보살 문신을 보고 장로인 할아버지가 기겁을 하셨고 파혼 얘기도 오고 간다고 한다. 화영의 방에 남편과 찍은 사진과 결혼 반지가 구석에 있어 그걸 본 우영은 남편을 사랑하냐고 묻는다. 이번엔 신랑을 만난다. 결혼 사건 이후로 화영을 만나지도 않고 파혼도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있다며 결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민우는 신랑과 신부는 밥상 한번 차려보지 않았을 거라며 영우는 차려봤냐고 묻는다. 준호와 수연은 대연호텔을 알아보기 위해 커플로 위장하고 드레스 투어를 가기로 한다. 갑자기 수연이 배탈이 나고 근처 화장실에 들린다. 영우에게 바지를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수면 바지를 가지고 왔다. 위장 커플이지만 수연은 준호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었는데 또다시 배가 아프고 어쩔 수 없이 영우에게 대신 가라고 한다. 준호와 우영은 급하게 결혼식장을 잡는 설정이라 속도 위반을 했다는 역할극을 해야 하는 상황. 영우는 화영이 고른 드레스를 입어보겠다고 하고 흘러내리는 사고 같은 건 없었는지 물어보지만 매니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딱 잡아댄다. 수연이 화장실에서 직원이 사고에 대해 얘기하는 걸 엿들었고 준호가 그 직원을 찾아 나섰지만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는다. 매니저가 영우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러 들어오라고 한다. 그리고 영우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넋이 나간 듯 영우를 쳐다보는 준호. 앞으로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드레스가 어떠냐는 매니저의 질문에 몹시 불편하다고 대답하는 영우. 영우를 바라보고 있는 준호에게 나 이쁩니까? 물어보는 영우.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김정구 회장과 대연호텔과의 합의를 유도하지만 둘 다 끝까지 가기로 합니다. 호텔 여직원을 설득해 증인석에 앉으려는 영우와 준호. 증인으로 오기로 한 호텔 여직원 주희가 늦어지고 판사가 불출석을 얘기할 때 주희가 들어옵니다. 양쪽 다 주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부 화영이 받았을 고통에 괴로워했다며 결혼식 당일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결혼식 아침에 드레스가 찢어져 매니저가 같은 디자인의 큰 치수 드레스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승리를 예감한 정명석 변호사는 뒤돌아서며 미소를 짓는다. 한바다 로펌 쪽으로 기울던 소송전은 화영이 한 사이트에 트라우마 있는 척 연기해서 파혼하고 싶다는 글이 공개된다. 상대편 변호사가 화영에게 사이트에 올린 글을 직접 읽어보라고 한다. 트라우마가 거짓이었다는 게 들통나버린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소송전, 변호사들이 화영과 함께 회의를 한다.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달라는 정명석 변호사. 화영은 결혼식 선물로 남편의 할아버지에게 도곡동 땅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우영은 특별손해로 땅의 가치만큼 배당금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땅이 무려 332억 원의 가치였다. 남편의 삼촌이 증인으로 나오고 도곡동 땅을 선물로 주려고 한 것이 맞냐는 유도 신문에 넘어간다. 배상금 올린다는 판결의 순간 신부 화영이 갑자기 손을 들고 소를 취하고 싶다고 말한다. 화영이 미리 영우에게 소를 취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어본 것이었다. 펄쩍 뛰며 안 된다는 김정구 회장, 판사는 원고의 소송 취하를 받아들인다. 화영이 소를 취한 이유를 얘기한다. 화영은 자기가 원래 불교신자였고 성소수자였다는 사실을 아빠에게 밝힌다. 사랑도 없는 거짓된 결혼은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인생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고 연인과 손을 잡고 법정을 나간다. 충격적인 결말에 재판장 안의 사람은 모두 놀란다. 로펌 식구들은 30만원짜리 코스 요리로 회식을 한다. 하지만 김초밥만 먹는 영우와 배탈이 난 수연은 게살죽만 먹는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아빠에게 김초밥을 사다준 영우. 아빠는 변호사 일을 잘하고 있는 영우를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업계 1위 해산의 대표 태수미는 한바다 로펌의 우영우라는 신참 변호사에게 소송을 졌다는 얘기를 듣고 흥미로워한다.